투자 클럽입니다. HLB 2024년도 내년도 이 금리나 어떤 기대감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주도주 예고들이 기관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죠. 목표가들도 상향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HLB 오전장 주가 흐름은 장중 33,500원대까지 볼린저 밴드 상단 윗단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10시 전에 33,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3,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33,400원. 33,000원대 지지 흐름을 확인하면서 지금 33,000 중반, 그래서 지금 35,000원대까지 가는 과정의 흐름들을 좀 견조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이틀 동안에는 윗꼬리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갭업을 시키면서 올려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관통하는 흐름의 어떤 그 가격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죠. 어제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 소폭 이제 매도세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다시 2만 주 넘게 프로그램 쪽에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견조한 흐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 좀 잡히지 않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분봉상에서의 흐름들 자체가 거래량이 좀 이제 옷장에도 동반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이 6월 달에 갭업 원봉이 나왔던 이 부분들이 이제 넘어가느냐 여부가 중요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일단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33,000원대 부근이 관통하고 35,000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장기간 진행되었던 이 5개월 정도 진행되었던 장기 바닥권에 대한 어떤 박스권을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제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내년 이제 6월 말까지 있는 공매도 금지 동안에 기존의 공매도 이제 잔고가 줄면서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관련 창구로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점진적인 어떤 상향이 나오고 있고, 12월 달에 이제 내년도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어떤 방향 상승들이 바꾸어진다라고 하면 좀더 강한 어떤 주가 상승의 어떤 흐름들도 나올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나타났던 이제 연고점 관련되는 이 4만 원대 자리들이 넘어가게 되면 주가가 이제 굉장히 급한 어떤 흐름에 숏스퀴즈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강한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3년간 이제 지리하게 지금 이제 내려왔던 이 하락 추세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4만 원대의 어떤 가격권을 넘어가게 되면 거래가 이제 유입되면서 본격적인 어떤 상승 추세의 어떤 전환을 앞두고 있는 어떤 지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FDA 관련돼서 올해 52개 중에서 한 상반기 1분기에 이제 허가 받은 이후에 이제 상승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뭐 대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기보다는 몇개 종목을 빼고 나면 한100% 가까이 올랐다가 대부분 다시 또뭐 내려오는 어떤 흐름들도 많고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일단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어떤 팩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체크가 되고 있는데, 결국 주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못 올라가는 부분들은 공매도도 있습니다만, 이몇 년간 이제, 계속 이제 많이 늘어났던 주식수 관련되는 부분들이 3배, 4배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HLB뿐만 아니라 나머지 계열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압박들이 이제 공매도와 더불어서 이제 주가의 어떤 박스권들을 장기간 눌렀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대형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래량이 감소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래량 유입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이 4만 원대와 이 5만 원대를 관통할 때 2019년도에 올라왔던 이런 정도의 어떤 거래량 유입들이 다시 한번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목표가의 이제
어디까지 갈지가 이제 결정이 될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이제 방향성 키를 가지고 있는 가격대는 한 5만 원 정도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전에 이제 길들여져 있던 이 박스권의 흐름을 벗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신규 유익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서 그동안 이제 적체되어 있던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개선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이제 내년도 최종 FDA 관련되는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강한 어떤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 상업화 준비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기타 적응성 확장, 이런 어떤 모멘텀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붙을 때, 이 5만 원대 부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이 진양곤 회장은 기업 가치를 17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4조대 흐름에서는 4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어떤 갭을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은 거래량과, 또 그리고 집약된 모멘텀이 내년도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급에 개입이 되고, 결정적인 구간은 사실 공매도 금지가 있는 6월 전, 상반기에 이제 결정되었을 때 얼마나 탄력적으로 올라가서 이 쇼코버링까지 이제 이뤄내면서 주가를 낼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이고, 그 준비 과정에서 지금 11월달, 12월달에 주가를 얼마만큼 들어 올려놓느냐, 요게 이제 기존의 공매도 잔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를 4만 원권 위로 빠르게 이제 만약에 올려놓는다면, 공매도 잔고가 많은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급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12월달, 1월달에 가장 일단 중요한 어떤 급선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직접적인 기사라기보다는 뭔가 항상 이제 내년도 그리고 하반도 되면 하반기 되면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2021년도 7월달 이후에 몇 년째 지금 밑단에 있기 때문에요. 주도주 부각 관련되는 기사가 끊임없이 이제 뭐 거짓말같이 뭐 반복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뭐 지금 월가에서도 이야기되듯이 이제 그동안에 고금리에서 일단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기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장주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목표가 상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같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이런 어떤 흐름의 어떤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는 뭐 신약 승인이라든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종목들의 어떤 상승세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HLB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들은 여기에 뭐 부합한다고 봐야 되겠죠. 주가도 이 모멘텀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이 박스권 저점에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 이제 3월 달이 결정적인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데, 이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코스피전이라든지 승인 이후에 상업화 관련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것으로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약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집중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HLB가 일단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키움 증권이라든지 한양 증권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이슈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만, 승인 어떤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는 기타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리뷰도 이제 커버리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이러한 흐름까지도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침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는 뭐 특별히 이제 영향 있는 기사는 아닌데요. 국내 약학계 뭐 이벤트 중에서 대한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계열사인 이제 그 바이오스텝하고 HLB 셀이 뭐 참여했다는 뭐 그런 내용 정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차트 흐름에서 이제 옷장의 흐름도 이 33,000원대 흐름들이 깨지지 않으면서 이제 윗꼬리 형태가 아니라 밑꼬리가 나오면서 양봉으로 좀 닫아주면서 위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느냐가 분봉상에서는 뭐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33,500원대를 뚫어주면 가장 좋고요. 이 33,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이 보여주면서 이 거래량이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제 뭐 추후반에도 35,000원대까지 어떤 흐름들을 낼수 있는 흐름들, 결국 이제 공매도 금지 때 나왔던
양봉의 종가가 33,400원입니다. 거의 한달 만에 다시 이제 그 가격을 복귀하는 흐름에서 지금 윗꼬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 날에 33,9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 아니라 이 돌파의 관점으로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느냐가 일단 중요하니까요. 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